좋습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또 이슈를 통해서 시장에 대한 흐름을 살펴보는 시간으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역시 이종우 이코노미스트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는 센터장님 때 만나서 뵈서 항상 센터장을 말씀드리는데요. 입에부터 해서 예. 그렇죠. 그래서 뭐 많은 호칭을 갖고 있지만 저는 저 나름대로 이름을 또 불러보겠습니다. 예. 예, 센터장님, 지금 시장의 흐름을 보면은 2월, 그러니까 1월 말부터 2월로 들어서면서 얘기가 나오는 게 시장의 변동성.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까지는 변동성에 대해서 일단 흔들릴 때마다 조금 내가 사고 싶은 종목들 좀 모아가는 것도 괜찮다 하다가 이제 오늘이 2월 8일인데 약간 이런 것들에서 기아차와 관련된 이야기 나오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일단 작년에 대형주를 매수한 다음에 계속 보유하는 전략이 사실 올해 들어서 쉽지 않은 것 예, 같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런 흐름들에 대해서 좀 어떻게 좀 보고 계시는지. 사실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건 이미 이제 그 주가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죠. 올해 특히 뭐한 1월 한 중순 정도서부터 대형주를 투자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아마 뚜렷한 수익이 난 경우는 별로 없을 겁니다. 올해 들어왔으면 그렇죠. 그렇죠. 대부분 다가 이제 그냥 그 보합 수준을 이거나 아니면 소폭 그적이 마이너스가 되거나 이런 형태일 거라고 제가 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제 매수 후에 계속해서 보유한다라고 하는 전략이 지금도 계속 유효한가 하는 거에 대해서는 계속 이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그런 때가 됐다라고 봐야 되죠. 이렇게 된 가장 큰 거를 보면요. 크게 몇 가지로서 일단 볼수 있습니다. 우선 보면 대형주 주가가 너무 높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도 11월 달서부터, 올해 뭐 1월 중순까지, 한두달 조금 넘는 사이에 종합주가 지수가 1000포인트가 올라갔고요. 그 1000포인트를 끌어올린 가장 큰 동력은 대형주였죠. 그러니까 그 사이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면서 가격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많이 생겼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그 가격에 대한 것들이 계속해서 이게 사람들을 압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국면에서는 과연 이 높은 대형주의 가격을 그에도 불구하고 계속 사야 될 거냐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이제 그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상태인 거죠. 이런 것들이 보면 또 이제 그 중간중간에 이 대형주의 논리가 너무 비약돼 버린 형태도 또 사람들한테 굉장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예를 들면 어떤 종목이 작년 특히나 7월달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네. 그러니까 뭐 삼성전자도 그렇고 현대차도 그렇고 포스코도 그렇고 무슨 뭐 조선주는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일부 뭐 LG화학이나 이런 두세 개 정도를 빼놓고 어떤 얘기들을 했었냐면 야, 대형주에 이제 무슨 꿈이 있다고 그 주식을 사냐 이런 얘기가 일반적이었었어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도 업종 대표주 저게 무슨 뭐 앞으로 성장성이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배당이나 이제 많이 잘 줘라. 해봐야 가치나가 얼마가 가치가 얼마나 있는지 그걸 갖고 판단하는 거다라는 생각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주식들을 총괄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가치주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랬는데 주가가 올라가면서 그게 갑자기 막 모양이 변하기 시작해서 나중에 이제 1월 중순을 넘으면서는 엄청난 성장주의 형태가 돼버렸죠. 근데 그게 그하면 중간에 어떤 변화가 있었던 건 아니고 그냥 주가가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다른 형태로서 보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상당히 논리적인 비약이 너무 심해졌고 그 논리적인 그 비약이 너무 심해진 것이 지금 주가를 가로막는 그런 형태가 됐다라고 봐야 되고요. 또 하나 그런 면에서 또 보면 지금 업종 대표주 이런저런 얘기들 굉장히 많이 하지만 새로운 게 없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걸리는 거죠. 이렇게 업종 대표주가 집단적으로 주가가 제일 처음에 오르고 했던 것이 1993년도서부터였습니다. 그때 이제 그 포스코 같은 경우가 13,000원 정도에서부터 시작해서 거의 10만 원까지 올라갔거든요. 그것도 한 1년 조금 넘는 기간 동안에 그 사이에 뭐 삼성전자 9일 동안 연속 상한가, SK텔레콤 15일 연속 상한가 막 이러면서 했었어요. 그때가 이제 처음으로 업종 대표주가 집단적으로 주가가 올라갈 때였는데 그때 왜 올라갔는가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면요. 92년도서부터 우리나라 시장에 대해서 외국인들한테 개방을 했어요.
제일 처음에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접어주식이라는 것을 샀었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굉장히 중소형주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원하는 만큼 살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게 뭐 가격이 그 살 이 가격이 조금 높아져서 팔라고 하더라도 팔 수도 없는 주식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한 3, 4개월 정도 하다가 아 이거는 좀 안 맞는 것 같다라고 해서 외국인들이 거기에서 빠져나와서 주로 많이 했던 것이 이제 그 다음서부터 뭐 삼성전자니 하현대차니 이래서 우리나라의 대표 주식을 가지고 이제 매매를 하기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처음으로 아 주가라고 하는 것이 기업 가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구나라고 하는 걸 그때 알고 그때 이제 미처 반영되지 않았던 업종 대표주의 모든 그 가치라고 하는 것이 그때 반영되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형태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보면 새로웠고 그 다음에 특별히 굉장히 또 반영을 해줘야 될 것도 많았고 이런 형태였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한번 보면 업종 대표주를 포함한 대형주가 집단적으로 움직였던 경우는 없습니다. 한 섹터가 그렇죠. 움직였던 그 중에 부분 부분적으로 움직인 경우는 있었죠. 그러니까 뭐 그 차화정이 움직인다든가 그 다음에 바이오 주식이 움직인다든가 IT 버블 때처럼 IT가 움직인다든가 이런 거는 있었지만 그게 한꺼번에 다 총괄되는 것들이 한꺼번에 움직이거나 이런 건 없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게 없는 국면인데 이번 같은 경우에 유동성으로 들어오면서 주가를 끌어올린 다음에 거기에다가 뭔가 새로운 게 있다라고 하는 거를 막 불어넣기 시작을 한 거죠. 근데 한참 유동성이 들어오면서 주가가 올라가고 할 때는 사람들이 막 거기에 흥분해가지고 달라들고 그러는 형태가 되는데 가격이 상당히 올라가고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는 시장에서 얘기하는 것들이 진짜 맞는 얘기인가?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의심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의심하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아니야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라는 그 생각이 든 거죠. 그러면서 이제 주춤해져 버린 형태가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세 번째로 봐야 될 거는 이익이나 재료라고 하는 것이 이게 한계가 있는 형태가 돼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삼성전자 많이 얘기하잖아요. 네. 그리고 많은 모든 그 반도체 애널리스트들이 얘기가 그겁니다. 올해 슈퍼사이클이 있다. 네. 올해 슈퍼사이클 지금서부터 시작해서 막 좋아진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죠. 진짜 슈퍼사이클이 있다라고 하면 가격이 지금까지 반영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웃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작년도 3월 달에 저점서부터 올라온 거 따지면요. 삼성전자가 지금까지 올라온 게 딱 코스피 올라온 거 정도밖에 안 돼요. 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애플카라고 하는 진짜 불분명한 재료 하나를 가지고도 주가를 3배, 4배씩 끌어올려버리는데 진짜로 슈퍼사이클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진짜 맞다라고 하면 지금까지 가격이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상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가격이 가지고 있는 그 신호적인 기능이나 예측적인 기능을 감안했을 때 그럼 왜 이번에는 예측적인 기능이 안 나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아, 이익이라고 하는 거, 재료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대형주를 끌고 가는 것이 한계에 좀 부딪힌 것 같다라는 아, 지금 이 구간에서 그렇죠. 한 네.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과거처럼 무조건 사가지고 끌고 가서 그냥 계속 가다 보면 나중에 이익 굉장히 많이 되고 이렇게 되니까 그냥 가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 이제는 이것들도 가격이 굉장히 높아졌으니 이제 그냥 낮아지면 좀 샀다가 올라가면 팔고 이렇게 해서 가야지 무슨 뭐 이걸 계속해서 갖고 간다고 해가지고 될지 안 될지 어떻게 아니 이렇게 이제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바이오 홀드 전략이라고 하는 거가 힘을 좀 잃어버린 형태다라고 봐야 됩니다. 작년처럼 강한 매수 보유 전략이 지금으로서는 많이 좀 고민을 하게 하는 전략이 되고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가격과 이슈에 따라서 우리 시장이 움직이기에는 예전, 그러니까 작년하고는 다르게 좀 어느 정도 한계를 느끼고 있다라는 점에서 좀 이슈를 좀 따져보려고 하는데요. 네. 그 한 가지 최근 들어서 가장 많이 얘기가 됐었던 게 게임스탑 우리 이제 센터장님도 기억하실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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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네. 좀 잠잠하긴 한데 바로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나라에선 이 부분이 공매도와 관련해서 얘기가 많이 됐었고 이제 공매도와 관련된 제도에 대해서 일단 5월부터는 부분적으로 시행을 한다는 얘기까지 나오면서 또다시 이제 그 제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하나의 지금 게임스톱이라는 사건이 금융 글로벌 금융시장에 좀 기억에 남을 만한 혹은 우리가 기억을 할 만한 그런 부분이 있는지 그리고 시장에 영향을 정말로 줬는지 궁금하거든요. 일단 시장에 영향은 네. 그렇게 크게 주진 않았고요. 네. 왜냐하면 뭐 게임스탑이라고 하는 것이 중간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변동을 하고 하긴 했지만
그를 비롯해서 몇 개 기업 정도였잖아요. 그러니까 시장 전체로 봤을 때는 별달리 그렇게 뭐 그 크게 영향을 줬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문제는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린 뭐냐면 그 종목들이 이제 그 개인 투자자들이 힘이 모여서 예. 이렇게 쭉 갔잖아요. 그러다가 예, 예. 다시 푹 그렇죠. 떨어지는 그런 예, 예. 모습을 보면서 우리 시장에서 혹시 걱정을 하는 건 아닌지 그동안 이제 개인의 유동성 힘으로 올라갔던 종목들이 혹시나 하는 생각으로 그렇게까지 그 예. 확대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 예. 이렇게 사안을 굉장히 벌려서 생각을 할 필요는 없고요. 그 게임스탑이 막 한참 얘기될 때에 그 언론이나 이런 데 보면 정말로 뭐 큰 일이 그렇죠. 날 것처럼 막 예.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뭐 우리나라에도 이거를 계기로 해서 공매도가 없어질 거고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건 이제 언론이 가지고 있는 선정성 때문에 그렇고요. 그 몇 가지로 이제 한번 얘기를 드려보면 우선 이제 게임스탑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인 시장 부분에서 그 차지하는 비중이나 이런 것들이 크지 않기 때문에 문제는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게임스탑을 통해 가지고 투자자들의 욕망이 얼마나 큰지 하는 것들을 보여준 네.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의 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투기적인 형태가 될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보여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반대쪽으로 상당히 좀 경종을 울리는 그런 그 형태가 됐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게임스탑으로 해가지고 이제 뭐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공매도가 없어질 거냐라고 하는 면에서 보면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게임스탑을 우리가 지금 이제 시간이 어느 정도 뭐 한 일주일 정도 지났으니까 일주일 좀 넘게 지났으니까 한번 따져보죠. 게임스탑을 통해가지고 승자는 누구냐, 패자는 누구냐. 저는 승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다 패자거든요. 왜냐하면 자, 그 공매도를 했던 쪽 입장에서는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엄청난 손실을 봐서 패자가 됐죠. 그 다음에 중간에 그래서 우리가 저 공매도를 실패하도록 만들자 해가지고 주가를 끌어올린 쪽 입장에서 봤을 때는 주가를 15불에서부터 400몇십불까지 끌어올렸는데 거기에서부터 빠져나오는 사람은 몇 명 안 되고 조금만 빠져나오려고 그러니까 주가가 하루에 50%씩 막 떨어져 버리는 형태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과정 속에서 들어갔던 95%는 모두 다 손실로서 그 거기에 다 묶여버리는 형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처음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아 그럴 수도 있어 이러면서 막 달라드는 형태가 됐는데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만 경험을 하게 되면요. 그 다음에는 거기 쫓아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샀다가 내가 물릴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하면 그거 못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서부터 어떻게 가냐면 공매도 한쪽을 그 해가지고 막 반대쪽으로 매매 들어오다가 공매도를 한쪽이 조금만 환매를 하려고 그러면 내가 먼저 막 매도를 해버리는 형태가 나오죠. 네. 그러면 환매를 했지도 않았는데 주가는 떨어져 버리는 형태가 됩니다. 그게 몇 번이 되다 보면 그 다음에는 효과가 안 나오는 형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게임스탑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처음에 있었던 그 처음 있기 때문에 네. 그냥 해프닝의 하나 정도로서 일단 끝났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네.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시장에서 투자자들, 특히 개인 투자자들이 얼마나 큰 욕망을 갖고 있고 그것이 얼마나 비정상적인 형태로서 흘러가 버릴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보여줬다라고 하는 것에서 시장이 문제, 아, 이런 부분이 문제야 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것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문제다라고 봐야 되는데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지금 미국 시장에서 버블이 있다라고 하면 어느 쪽에 있겠느냐. 제가 봤을 때는 무엇보다 자동차 쪽의 버블입니다. 전기차, 무슨 뭐 자율주행차, 이거 전부 다 굉장한 버블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생각해 보면 2000년대 IT 버블 그 했을 때 야 사람들은 말이야 그때 왜 그런 미친 짓을 했을까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때에 있었던 주식들이요. 마이크로소프트 그 다음에 또 저기 뭐 아마존 이런 주식들이었어요. 그 과정을 겪고 그 다음에 괜찮아져서 지금이 된 거거든요. 지금 보면 이제 그 자동차 뭐 자율주행차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거 똑같이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10년 후에 전 세계의 자동차는 모두 다 내연기관은 다 없어지고 전기차하고 모두 다가 그 계기판 보지 않고 차는 자연 그냥 이렇게 간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대세고 이거는 변함이 없는 거야. 이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네. 2000년대 어떤 얘기 했었냐면요. 10년 후가 되면 사람들은 출퇴근을 할 필요가 없어. 길거리에 다니는 건 모두 다 택배차들만 다녀요.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지금 따져보면요. 네. 완전히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중에 10%는 거기에 다
그 생각대로 된 겁니다. 네네. 근데 그 사이에 엄청난 버블이 꺼져버리는 형태가 됐고 그다음에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사라져버리는 형태가 됐고 이렇거든요. 지금 따져보면요. 지금 자율주행차, 뭐 전기차 얘기하는 거 나중에 10년 내지 20년 후가 되면 지금 얘기하는 거에 20, 30%는 됩니다. 근데 그 사이에 그렇다고 해서 주가가 2, 3년 정도 계속 올라가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올라갔다가 완전히 다 엎어지는 것처럼 그래서 그 떨어졌다가 막 이런 형태가 되거든요. 굉장히 많이 떨어질 때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 하면 야, 지금 그러면 내연자동차 회사들은 다 바본 줄 아냐. 포드, GM, 현대차, 크라이슬러, 그 다음에 또 뭐 독일의 폭스바겐 얘네는 가만히 있을 것 같아. 걔네들도 다 준비해. 그러면 앞으로 보면 엄청나게 서로 간에 경쟁이 생기기 때문에 지금 얘기한 대로 안 된단 말이야.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많이 가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 그 게임스탑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가장 아, 요거 문제 되겠군. 이렇게 생각되는 건 뭐냐면 게임스탑 자체보다도 미국 시장 내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버블, 그리고 그 버블이라고 하는 것이 표면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 이게 보다 더 크게 문제가 된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지금 현재 나타난 현상을 게임스탑이라는 이슈로 많이 보여줬다. 그렇죠. 지금 현재의 예, 예. 뭐 투자자들의 심리라든가 이런 건 많이 보여줬다. 예, 예. 자, 그러면 우리 시장을 좀 더 가서 좀 생각을 해보죠. 가장 지금 현재 버블이 많이 형성되고 있는 것이 자동차 산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선생님. 네, 앞서서 말씀을 하셨지만 IT 버블 때 이후에 살아남았던 기업들,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아마존 같은, 아마존은 이미 새로운 산업의 하나의 기준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마이크로소프트는 다시 한번 판기업 중에 하나로서 굉장히 많이 얘기를 했잖아요. 사실 우리는 우리나라 자동차는 그러기를 바라요. 그래서 기아차와 마찬가지시잖아요. 그래서 기아차와 현대차에 그렇게 많은 희망을 품었던 게 뭐냐면 애플카와 협력을 하면서 뭔가 우리에게 새로운 산업의 어떤 모습을 다시 보여주지 않을까? 그러니까 드디어 시장, 그러니까 그 어떤 글로벌 시장의 중심이 되지 않을까? 그런 가능성을 좀 많이 보셨던 것 같아요,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근데 오늘 공시를 보니까 일단은 정식으로 부인을 했어요. 예, 예, 애플차와의 그렇죠. 협력은 현재 진행하고 있지 않다. 변동성도 굉장히 많이 커졌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IT의 버블로 봐야 될까요? 그건 어차피 뭐 한 기업의 부분이니까 네. 아직까지는 뭐 IT 버블처럼 그렇게 난리 이런 거는 아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이번 뭐 제휴를 한다면서 주가가 올라가고 막 이렇게 했을 때 제가 가지고 있었던 근본적인 그 의문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과연 애플이 현대차 그룹하고만 제휴를 탑핑하고 있는 거냐 아니면 여러 탑핑 대상 중에 하나냐라고 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그거는 분명해졌죠. 네. 여러 탑핑 대상 중에 하나다. 예, 그러니까 여러 중에 하나라는 거. 예, 그러니까 예. 그거를 이제 오히려 우리는 너무 포장을 해서 반영을 해버렸다. 이렇게 이제 그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보면 애플카가 그래 나온다고 한다고 했을 때 그게 과연 경쟁력이 있겠어?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애플카 자체가 그렇죠. 애플카 자체가 경쟁력이 있겠어? 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한번 따져보면 그렇습니다. 지금 애플보다도 5년 앞서서 구글도 있고요. 그 다음에 테슬라도 있고 다 있습니다. 뒤에 주자가 이거 생각해보니 저것도 괜찮은 부분인 것 같은데 우리 하는 거를 한번 생각해볼까? 이렇게 이제 해서 해보고 있는 거거든요. 자, 자율차가 나오고 뭐 하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자리를 잡고 하는 데까지는 시장이 제대로 만들어지는 데까지는 아무리 짧게 잡아도 20년이 걸리고요. 네네. 더 길게 되면 30년 정도 지납니다. 그때 돼봐야 굴러다니는 전체 자동차 중에 5%도 자율주행차가 안 돼요. 그러면 이게 투자하고 그게 성공을 하느냐 마느냐 그리고 그게 대세가 되느냐 마느냐 하는 것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많은 테스트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애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서 돈을 많이 들여서 개발을 했는데 처음에 그렇게 해서 해봤더니 그렇게 많이 나가질 않아.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그 시장을 계속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데 우리는 보니 앞에 주자들은 굉장히 빨리 나가서 쟤네가 메이저가 될 것 같고 우리는 그냥 마이너인 것 같아. 그냥 한 4등, 3등 이 정도인 것 같아라고 하면 그 시점에서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네, 네, 네. 과연 여기에서 한 번 더 그냥 그 질러버릴 거냐, 그 배팅을 해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그냥 발을 빼버릴 거냐 하는 거를 그때 가서 결정을 해야만 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그런 그 과정, 예, 그 아. 과정을 봤을 때 과연 애플카라고 하는 것이 진짜로 경쟁력이 있겠냐라고 하는 것도 근본적인 의문 중에 하나라고 봐야 되죠. 지금 시작해서 과연 잘 따라잡을 그렇죠. 수 시장에서는 예. 따라잡을 것이다 기대가 예. 있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그런 것이냐? 거죠. 애플이 예. 저기 뭐 아이폰이라고 하는 걸 잘 만들었으니 애플이 하는 모든 거는 다 성공할 거야라고 예. 하는 기대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 전으로 한번 돌아가 보면요, 애플은 그 전에 그 컴퓨터에서 완전히 난리가 나가지고 거의 회사를 문 닫기 일보 직전까지도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거에 뛰어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지금 아이폰이 성공했으니까 이것까지 성공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했으면 삼성이 반도체를 그렇게 잘 만드는데 왜 옛날에 삼성 자동차는 그 모양이 났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데 우리는 지금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한번 볼 건 그냥 뭐 이제는 그 거의 이제 그 네. 이 공수표가 돼버렸지만 네. 애플하고 현대차가 서로 제휴를 하고 그러면 그게 진짜 현대차에 도움이 될까?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도 갑론을박이 예. 많았어요. 예, 그렇죠. 예. 아니 브랜드까지 가지고 있는 현대차가 하청업체가 된다? 그래서 그렇죠. 기아로 넘어가서 얘기도 된 건데 예, 예. 기아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기아도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서 좀 아깝긴 한데 그렇죠. 예, 예. 예, 애플하고 한다니까 일단 가주지라고 현대차가 처음 만들어가지고 자동차를 네. 제일 처음에 뭐 과거에 폰이 만들고 이럴 때에 기술력이 전혀 없을 때 정도만 해외 기업들의 제휴를 받아서 기술을 이제 그 인수받기 위해서 제휴를 하고 했죠. 그 다음에 본인들의 회사가 어느 일정 수준을 넘어갔을 때에 그때서부터를 보게 되면요. 현대차가 그렇게 다른 회사하고 제휴를 해가지고 무슨 뭐 맞아요. 이런 경우가 네,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현대차는 자동차라고 하는 거에 대한 그리고 완성차 업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엄청난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애플이 뭐 이것저것 만들어줘서 너희 이거 갖고 가서 저기 뭐 조립해가지고 우리한테 납품해. 현대차 입장에서는 그 자존심 상도 예, 그 예, 받아들일 네. 수가 없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한번 따져 보시면 그렇게 해서 조립을 한다. 앞으로 자율주행차 그다음에 전기차 이게 대세인데 현대차는 그 대세가 되는 것에 자기네가 직접 뛰어들어서 할 수 있는 걸 포기하고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3조 정도의 투자하는 걸 받기 위해서 그걸 하고 그냥 하청업체로 남는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죠? 나중에 지금 만약에 그래서 애플하고 제휴해가지고 그거 만들어주고 하게 되면 자기 스스로가 전기차를 만들고 그 다음에 뭐 자율주행차를 만들고 이러는 거에 대한 거를 계속 병행해서 할 수는 없잖아요. 네네. 애플하고의 관계도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이거를 그 포기하고 대신에 애플과의 관계만 갖고 가면서 계속 그 해가지고 그 대만의 TSMC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한다. 그게 그렇게 그 저 자존심상 아주 할 수가 없는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이게 과연 좋은 얘기인지도 그렇죠. 한 번쯤 예, 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말씀이네요. 때문에 네. 이게 그게 서로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이게 과연 현대 기아차한테 도움이 되는 거냐라고 하는 부분들에서는 굉장히 캐스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에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이거는 크다 크게 이렇게 재료는 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게 된 거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여러 부분들에서 버블이 조금씩 조금씩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뭐 대표적인 예로 하나 들어보면 우주항공 이런 네. 거 있잖아요. 지난주부터 굉장히 얘기가 많았죠. 네. 네. 우주항공이 괜찮아지고 주가가 올라가고 하는 이유가 뭐니? 물어보니까 일론 머스크가 뭐 해서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고 그쵸. 예. 예 그러면서 네. 근데 그게 왜 재료가 돼? 그러니까 아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도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주 항공에서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 하잖아요. 진짜 꿈 같은 얘기라고 봐야 되죠. 그런 모두 다가 조금씩 조금씩 해서 소규모로 계속해서 성장이라고 하는 테마를 내세워서 계속해서 버블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태이기 네. 때문에 그게 어떤 시점에 집단적인 문제를 일으킬지 계속해서 부분적으로 문제를 일으켜가면서 갈지 하는 것들은 계속해서 지켜봐야 되겠지만 네네네.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다고 네. 하는 거죠. 아, 집단적으로 갈지 이거는 그러면 조금 많이 공포감을 느낄 정도로 시장이 크게 변동될 수 있다는 말씀이시고 부분적으로 가면 어느 정도 소화를 하면서 갈 수 있다는 말씀으로 그렇죠. 들리기는 하는데 예, 예, 예. 요거에 대한 답은 조금 더 있다 좀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고요. 그런 점에서 또 시장에서는 이게 과연 문제일까라는 얘기를 좀 하긴 했었는데
선생님 지난주에 계속 얘기가 됐던 거죠. 이게 문제가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중국의 금리가 오른다는 거. 그러니까 거의 미국의 국채 금리 한 1.1% 내외에서는 좀 왔다 갔다 그러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이게 이거 말고 또 유동성과 관련된 부분 뭐가 있지? 그랬더니 중국 쪽이 자꾸 금리가 막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해요. 이게 유동성 축소의 어떤 하나의 또 시그널이 된다라고 보십니까? 지금 보면 중국도 그렇지만요. 네. 전 세계적으로 주요한 국가들의 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태죠. 네네. 그러니까 그거는 상당히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라고 봐야 됩니다. 중국의 그 은행간 금리인 15금리 같은 경우가 지난 1월 29일 날 3.28%였거든요. 2015년 이래로 최고금리인데 뭐 이거는 아주 단기금리니까 이건 뭐 중국의 중앙은행이 어떤 형태로서 정책을 피느냐에 따라서 아주 급변을 하니까 그렇게 많은 그 비중을 거기다 두긴 어렵다라고 보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중국보다도 더 문제는 선진국들입니다. 네. 미국의 금리는 이전에 1월 달에 얼마였냐면 최고가 1.144%였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1.14%까지 올라가니까 시장에서 막 이제 뭐 금리가 올라서 난리가 아니다 막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연준이 그걸 누르기 위해서 강력한 정책, 강력하게 이제 워딩을 아니다. 막 쓰면서 이제 그걸 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1.05까지 끌어내렸는데 그냥 올라가서 다시 그거를 뚫고 올라가서 1.17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 이제 그 연준이 그 이렇게 뭐 말로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컨트롤 할 수 없을 만큼 그 금리가 올라가려고 하는 압력이 굉장히 세구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 다음에 영국 금리 같은 경우는 한 달 사이에 가장 저점에서부터 1.5배가 돼버렸습니다. 1.5배? 예, 그렇죠. 굉장히 높아진 형태잖아요. 네. 그 다음에 우리나라 금리 같은 경우는 10년물 금리가 1.76, 뭐 77 이렇게 되기 때문에 코로나19 발생하기 이전보다도 훨씬 더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금리가 굉장히 올라가고 있는 상태고 앞으로도 보면 아마 이거는 거의 통제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작년만큼 중앙은행 쪽에 그래서 얘기를 한다고 해서 이게 제어가 되거나 1% 미만 내려가 이런 흐름은 안 나올 것이라는 네, 그렇죠.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네. 아무튼 그 추가적으로 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하는 형태가 될 거고 미국 금리 기준으로 10년물 기준으로 봤을 때 1.5%에서 2.0%까지는 올라간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아, 1.5%면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건 배당 수익률이 미국이 1.5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때까지 되면 조금 주식 시장이 많이 힘들어질 거라고 네, 그렇죠. 그게 네. 이제 왜 그것도 가능하다고 우리가 봐야 되냐라고 하면 기준금리가 0.25%일 때가 뭐 여러 그 오랜 시간이 있었지만 2011년도서부터 2013년도 사이 2년 동안에도 그 시장 기준금리가 0.25%였거든요. 지금하고 똑같이. 근데 그때의 미국의 10년물 금리가 얼마까지 올라갔냐면 2.7%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면 기준금리하고 그 다음에 그 시장금리 사이의 격차가 2.5%포인트까지 나는 겁니다. 네. 250bp. 네. 지금이 1.14%니까 1.2%라고 본다고 하더라도 그 격차가 95bp뿐이 안 나잖아요. 네, 네, 네. 과거에 비해서는 훨씬 더 아직까지는 룸이 굉장히 크게 열려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추가적으로 얼마든지 상승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 미국의 10년물 금리가 코로나19 이전이 1.7%였어요. 네. 다른 모든 변수들은 다 코로나19 이전으로 다 돌아가는데 그렇죠. 왜 금리라고 해서 못 돌아간다라고 하는 게 있냐라고 하는 거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그 이전으로 다 돌아갔고 다른 선진국들의 금리도 그 이전으로 다 돌아가고 있는데 미국만이라고 못 돌아갈 이유는 없잖아요. 그렇게 따져보면 이게 그 미국 금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더 높지 떨어질 가능성은 별로 없는 거죠. 그러면 아주 낮은 금리라고 하는 걸로 해서 막 주가를 올리고 이러는 것 자체가 이제는 그렇게 쉽지 않은 형태가 좀 돼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의 저금리의 환경, 물론 1.5%를 하더라도 저금리는 맞는데 상대적으로 보자는 거죠. 그러면은 네, 그렇죠. 작년의 흐름과 봤을 때는 금리는 계속 올라갈 상태, 결국은 그동안 있었던 저금리 상태가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쉽지는 않다, 네, 어렵다. 그러니까 물론 네. 이제 뭐 1.7%, 2%의 금리를 우리가 저금리로 볼 거냐, 네. 아니면 그래도 뭐 좀 올라갔으니까 고금리가 된 거 아니야? 이렇게 볼 거냐의 문제일 뿐이지
금리가 올라가고 방향성이 위로 잡힌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그렇게 좋은 건 아니고요. 그다음에 정책을 한번 보죠. 네. 중앙은행들의 정책, 중앙은행들이 그러면 뭐 금리가 어느 정도 올라가고 이렇다라고 해서 그걸 다시 누르기 위해서 유동성 확 갖다가 부어버리고 막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제가 봤을 때 그건 어려워요. 예. 왜냐하면 작년도에 우리나라의 부동산 가격 상승이 10%입니다. 네네. 미국 같은 경우도 9.7% 정도고요. 전 세계가 다 그렇죠. 예, 예. 1년 동안. 아. 그다음에 중국이 8.7% 정도 돼요. 그러면 대충 보면 9%가 좀 넘는 부동산 상승이 이루어졌잖아요. 주가는 주식이라고 하는 거는 국가 경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리고 그게 아무리 버블이 만들어졌다가 터진다라고 하더라도 그게 뭐 그 국가 경제 전체를 흔들흔들할 정도로서 난리를 치거나 이럴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고 봐야 되죠. 근데 부동산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건 생활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올라가게 되면 불만이 엄청나게 커질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나라 지금 보면 거의 그렇지 않습니까? 거의 뭐 아무튼 정권을 흔들흔들하게 만들 정도로 불만이 굉장히 커지잖아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무시해버리고 계속해서 유동성을 쏟아부어가지고 어떻게 하겠다. 아니 올해 경제도 괜찮아진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할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뭐 금리가 좀 오른다라고 해가지고 이거를 막기 위해서 실제로 유동성을 투입한다든가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고요. 옛날 그러니까 작년처럼 재정 투입을 한다거나 이런 거는 네, 그렇죠. 줄어들 그러니까 것이다. 그 뭐 네. 금리가 많이 올라가면 네. 그냥 이제 말로만 하는 거죠. 우리 이렇게 올라가면 우리가 무슨 조치를 할 수도 있어. 이렇게 가면서 말만 할 뿐이지 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제 금리가 올라가는 부분들이 아마 요번 상승이 조금 이제 그 뜸해지면 그 다음서부터 고점을 만들어버리는 그러니까 올라가는데 계속 벽을 만들어버리는 그런 역할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금리의 방향성은 위이다. 이게 조금 많이 부담스러워지는 거는 확실히 올해 들어서는 많이 좀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해외선물 옵션 첫 거래 이벤트. 키움증권에서 해외선물 옵션 첫 거래하고 최대 100만 원 현금 받자. 투자 시 원금 초과 손실에 유의하세요.